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목요일 희한수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7,950여 상자 입한 접수 되었습니다. 소형 열척, 방광망 11척, 조깃배 10척 있고요. 유자망, 자망배 1척 있습니다. 잡어들 다양해지네요. 덩치가 좀 최근에 좀 잡히고, 덩치 민어, 민어 작은 것들. 자연산한테요. 선도도 좋고 씨알도 좋습니다. 요즘 뭐 12마리, 13마리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1kg 기준으로 아주 커졌습니다. 10마리 이내로까지는 안 커져요. 지금 뭐 최대로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라조기, 씨알 좋은 거, 이쪽은 잔조기, 홍어하고 이거 조금 보이고 간잼이, 분태기, 홍어, 가자미가. 씨범이 20미, 가자미, 장것들 좀 보이네. 초기, 초기가 좀 더 나왔으면 사람 욕심이 끝도 없습니다. 좀 더 나와서 조금만 더 싸지면 좋겠다 싶은데, 나온다고 나오는데도 가격은 확 떨어지진 않았어요. 어이구야. 아, 저기도 소. 중간. 좋은 거. 제일 좋은 것이 180바지. 이제 잔 것들하고 갈치. 갈치 꽤나 나왔네요. 이 정도들이. 사이즈 좋은 것들. 딱 봐도 사이즈 있죠. 멀찌거니 봐도. 다갈치 대짜리. 다갈치 20미, 다갈치 10미짜리들 있습니다. 손가락 3개씩 넘어가는 것들. 3.5G씩 되는 거. 180미도 CR이 괜찮아요, 사실. 160, 180미가 보통 한 중간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즈가 양각망으로 가면 아주 큰소음 돼버려요, 사실. 5mm 손가락 4개 조금 말랑말랑한 것들. 손가락 이렇게 모으면 4개 되고, 이렇게 넣으면 4개 약간 안 되고, 75mm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게 진짜 오리지널 회장님 저기네. 75마리 19kg. 상자 높아요. 이렇게 보면. 반대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오는 게 가장 커 보입니다. 보통 저런 거 50mm도 빼도 되는데, 75mm니까. 75mm 19kg. 보통 얼마 전까지 나오는 가장 큰 것이 100mm. 100마리에 15.몇킬로, 16킬로 좀 넘어가면 씨알이 좋다고 돼요. 이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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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겁니다. 전부 다 저기 갈치, 갈치띠 3개짜리들도 씨알을 좋게 담았네요. 저런 것들 단가가 좀 있고. 단가가 있다는 건 물건하고 가격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띠 3개짜리인데 띠 2개 같이 두꺼운 것들을 많이 담았다. 띠 2개짜리 가격 되는 겁니다. 바람 막 담은 갑오징어. 갑오징어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잔조기를 이만큼 뺐고, 이만큼이 바라다. 한 10마리 이상, 20cm 이상 되고. 속은 17, 18cm. 그런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입에는 엄청 크고, 다음 때는 뭐 엄청 작고, 이렇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실치, 풀치들, 손가락 두 개씩 되고, 김장철이라 젓갈용으로도 많이 쓰시고, 갈치도 김치에 좀 넣어가지고 담그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지금 한참 조업하기 좋은 물때고 날씨도 좋은 편입니다. 이제 생선값은 12월 넘어가면 조금씩 나오는 물량이 줄어들면서 오르기 시작해요. 우와, 뭐 200 어디서 대를 이렇게 잡았을까요? 대야 때를 만났나 보네. 놀랄 노점입니다, 진짜. 색깔 구분되실까요? 숫대야가 붉고 사이즈 좀 더 작고, 안대야는 연한 색. 훨씬 저 뒤에까지 쭉 있습니다. 마리갈치도 좀 보이고, 뒤 하나, 두 개, 세 개짜리 갈치들까지. 실치는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디 보면 시알이 좋다 싶으면 위에 이제 몇 마리라도 조금 꽂으실 만하게 몇 마리 올라가면 아주 잔 것들은 이게 또 빼요. 뺀다고 뺐는데 위에 시알이 좋다 그러면 단가가 조금 있고, 잘다 잘다 딱 손가락 두 개밖에 안 된다. 그럼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중화새우 있네요. 고기가 다양해집니다. 이렇게 얘랑 갑오징어를 좀 잡았고, 30미 이게 12마리 14마리 크고 속은 자르고, 중화새우 손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좋네요. 까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아, 저거 너무 맛있습니다. 이래저래 여러가지 요리에 넣어먹기가 좋아요. 자, 판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어도 많고요. 단산 암대야 거의 꿈물인데 한 배가 또 엄청 잡아와서 가격이 조금 저렴하면 준비해 보겠습니다. 조기각치 병어 꾸준히 많고, 확실히 가을이라 풍요롭네요. 12월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월 여지없이 또 올라가요. 조업이 안 되는 날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씩 못 잡아냅니다. 기상 때문에 그래요. 바람 불고 뭐 해서 조업이 했다 들어왔다가 했다가 아니면 섬에 피해 있다가 이래서 배들이 쉬는 날도 많고요. 소형 배들은 연초에는 또 잘 안 나갑니다. 거기 안 나오니까 참고하십시오. 올해 두고 쓰실 물건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유자망 조기들은 계속 이렇게 안 나와요. 자, 갑자기 여름 날씨가 저지른 너무 좋았네요. 날씨가. 감기 조심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